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A코스. 네. 채점하듯이 해볼 거예요. 모의고사. 네. 길만 알려드릴게요. 네. 길만 알려드리고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네. 안전 확인하고 위험한 거 다 체크하고 안전하게 조심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느긋하게 한번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네. 가채점 제가 한번 수동감전도 한번 해볼게요. 네. A코스는 처음 가보니까 길을 모르니까 자, 길만 알려드립니다. 자, 시험을 진행해도 될까요? 네. 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무슨 소리죠 이게? 제한속도 60km 네. 구간입니다. 무슨 소리죠? 계기판 봐봐요. 뭐야? 빨간불 들어가 있죠? 네. 그 뭐예요 그게? 우측 방향입니다. 아, 아. 신전 감점? 잠시 후 급하게 하면 안 돼.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아. 얘 출발하자마자 10점 먹으면 어떡해요. 방금 그리고 또 출발하기 전에 기어 넣기 전에 네. 브레이크를 떼고 엑셀 쪽에 가 있었거든. 네. 그것도 감점이야. 아 그래요? 기어 넣고 이렇게 떼는 거 봐봐요. 기어 넣고 떼는 거야. 네. 기어 넣고 떼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기어 넣고 기어를 넣고 이게 기어 넣기 전에 떼 있잖아. 네. 3초 지나면 감점 떠. 아... 정지중 미제동으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어를 다 넣고 그렇게 떼. 기어를 넣으면 언제든지 브레이크 떼도 돼. 알겠죠? 네. 어디가 우측이라 그러는데 네. 깜빡이도 안 켜고 왜 이래 갑자기.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지.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내가 우측으로 간다고 했잖아. 대원되네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입니다. 못 들어가면 어떻게 알아냈어요? 정지하고 그래 대원대로 해. 급할 거 없잖아. 오케이? 네. 마음을 편하게 해. 편하게. 알겠습니다. 초보잖아.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네. 뭐, 신호는 계속 들어오지 않아. 네. 어차피 끊기게 돼 있어. 예. 차는 계속 오지 않아, 서울처럼. 네. 네. 트럭 들어와요, 천천히. 네. 우측 깜빡이 켜 들어와야지, 비상 깜빡이 켜 들어와야지. 그죠? 저렇게 하면 네. 누가 알아? 그치.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대로 오른쪽 끝차로 아까 C코스는 우리가 가다가 왼쪽으로 옮겼죠 그죠? 네. A는 안 옮겨요. 끝으로 가다가 고개 밑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본인 네. 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 감점 방법으로 다 실수야 실수. 네. 함을 잡쭉 따라
커브길에 내가 갈 때 네. 차로를 잘 유지를 잘 못할 것 같으면 네. 속도를 다운시켜서 가도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선발목 감점되니까. 아, 네. 자신감이 운전하네? 네. 빡빡히려고 하지 말고, 네. 핑크색 따라가세요. 네. 별로인 게 없다 했잖아요. 네, 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글로 가면 돼, 글로 가면 돼. 네, 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뭐라 그랬죠? 직진입니다. 네. 바다 한사평에 직진 돼 있죠, 그제? 네. 저긴 좌회전 돼 있죠, 그제? 네. 그럼 가면 안 돼. 재밌게 운전은 자신감이에요. 본인 실력은 되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 쭉 직진 진로병이 없어요. 쭉 가도 저 멀리 빨간불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앞에 운전자 어딨나 봐. 네. 지금도 왼쪽 위에 동그란 걸 봐봐요. 붙었고 여기 넓죠. 아, 네. 본인 몸이 너무 왼쪽으로 가 있어. 중앙에서 약간 왼쪽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중앙에서 약간 왼쪽. 많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팔꿈치가 중앙으로 간다 생각하면 돼. 여기가 중앙이 돼야 돼. 아~ 그럼 지금 중앙이 아니죠. 네. 더 왼쪽 같죠.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쏠리는 거야. 여기가 중앙인데. 돼요. 화살표 위에도 그려져 있지만 우회전입니다. 제한 속도 60km. 2단 바꿔야 돼. 2단 바꿔야 돼. 2단 바꿔야 된다. 앞에가 너무 느리잖아. 그죠? 이런 거 중요해요. 앞에 느리는 3단으로 가면 잘못하면 시동 빠진다. 천천히 왼쪽에 타나 보고 안 오죠? 가츠 깜빡이 미리 켜고 왼쪽 안 오니까 들어갑니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만약 왼쪽에 차가 오면 바로 2차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차로 이렇게 가다가 2차처럼 가다가 들어와야 돼. 네. 오케이? 네. 오, 사고 날 뻔했다. 동시 진로병이요. 저런 게 위험한 거예요. 네. 저런 동시 진로 변경이 위험한 거예요. 멈추면은 네.
그냥 앞에 멍하게 있지 말고, 네. 방금 멘트도 들렸고, 오른쪽에 보니까 어린이보호 표지판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도로도 1, 2, 3일 있고 나서 가운데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알겠죠? 30km죠. 예, 바닥에 보이죠?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되는 거야. 네. 차가 안 빠르기 때문에. 네. 핑크색 따라 2차로 가라. 이렇게 쭉쭉 지나면 안 돼요. 옆에 차 사잖아. 알겠습니다. 어린이 구호구역 끝났다고도 말해주세요. 지금 나왔잖아, 멘트.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멘트 나왔죠. 멘트를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오른쪽에 표지판도 있어요. 여기 해제라고. 앞만 보면 안 돼. 두루두루 봐야 돼. 역시 어렵네요, 운전. 처음엔 어렵지. 운전 잘하게 되면 저절로 저게 눈에 들어와. 아, 그래요? 처음엔 어렵지. 우리가 뭐 라면 끓일 때 처음에 물 딱 맞춰서 끓이나? 감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딱 수돗물 딱 하면 딱 알지. 맞아, 맞아. 맞아요. 똑같은 거야. 결국 시간이 문제인 거지.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 처음에 축구할 때 공만 쫓아다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축구 잘하다 보면 사람도 보이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시선이 아직은 좁지, 초보인데.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거가 없으면 들어가고. 시험 볼 때는 여기서 옮기는 거 안 알려줘요. 어허. 가다 보면 이제 2차로 가다 보면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멘트 나오면 네. 오른쪽으로 옮겨야 돼요. 우회전 무지가 오른쪽 끝차로니까. 알겠죠? 한 것처럼 바로 옮겨도 되는 거죠? 여기서 옮겨도 되고 500m 모두 깜빡해가지고 모두 기억이 안 나면은 500m 듣고 옮기면 됩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만약에 이 차로 가고 있으면 여기 듣고 옮기면 되겠죠, 그죠? 아, 네. 중간에 그 차로가 없으니까. 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더 카니발 따라가면 돼요. 저기는 한 3단으로 바꿔서 가면 됩니다. 바다가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오른쪽 끝차로 이제 왼쪽으로 질러변경 두 번 할 거예요. 안전하게 해보세요. 뭐 급할 거 없으니까. 지금 되는 거예요? 예, 깜빡 켜고 왼쪽. 속도 내면서 들어가면 되겠죠. 트럭이 오기 전에.
하나 더 볼게요. 손톱 더 올리고 이렇게 진로 변경 두 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턴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유턴 표지판 없잖아. 응, 유턴 표지판 봐야지. 어, 벌써 학원 들어가. 바꿔야지 기어를. 네. 기어를 몇 단으로 바꿀까? 3단. 아, 지금 4단이잖아. 들을 거리잖아. 네. 아... 바꿔야지. 내가 얘기했잖아.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클러치를 들기 전에 속도를 보고. 아... 속도가 낮으면 30 이하면 몇 단? 3단. 3단. 15km 이하면 2단. 그래. 예. 항상 속도가 떨어지면 클러치 들기 전에 속도를 먼저 봐. 아... 알겠죠? 네.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유턴을 준비하는데 뭐 벌써 네. 얘 감점 먹었어. 자체 깜빡이고. 유턴입니다. 자, 이어서 네. 시험을 준비합니다. 자, 왜 감점 먹었는지 설명해 줄 거예요. 좀 더 갑시다. 왼쪽으로 훑고. 자, 자이즈 유턴 못하죠? 네. 왜 유턴 못하죠? 여기서 지금? 신호를 한번 더 가야지 앞으로. 아. 스탑. 정신 차려! 가요? 아, 아니! 아. 왜 이래! 자, 출발. 돌려, 다, 클러치 밟고. 다 들지 말고. 클러치 밟았다, 알죠? 네. 메시처럼 하라고. 예. 오른쪽 끝으로. 멘탈 막 무너지고 난리 났다. 그 다음에 무슨 깜빡이 해야 돼요? 우측해야지. 멈추겠다는 뜻이잖아, 그죠? 클러치 밟고 정지. 깜빡이 끄고, 시동 끄고. 자, 잘 들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정리합니다. 네. 자, 아까 우리가 150m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하는데 본인이 네.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2단을 넣었어요. 네. 맞아요? 네. 2단 넣었습니다. 근데 감점이 떴어. 네. 어떤 감점인지 알아야 돼요. 무슨 감점이었을까? 속도에 안 맞지 않는 기운. 자, 본인이 4단 넣고 오다가, 네. 클러치, 4단 넣고 오다가, 150m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할 때 클러치를 밟았습니다. 그죠? 네. 근데 2단을 넣었어요. 그때 속도가 몇 킬로였을까? 40km. 아, 3단으로 그래서, 바꿨다가 2단? 아니, 아니. 3단 상관없고, 몇 킬로, 속도가 몇 킬로였을까? 40km. 그럼 40km였어, 그죠? 아, 줄여야 되는군. 그러면 40km였으면 클러치를 밟고, 네. 30이 넘었죠? 네. 그러면 30이 넘고 클러치를 밟고 주행을 하면 무슨 감점이 뜬다 그랬어, 아까? 아, 맞다. 무슨 감점이 뜬다 그랬죠? 명칭은 모르겠어. 이거. 무슨 감점이? 엔진 브레이크 사용 미숙. 엔진 브레이크 사용 미숙이란 감점이 있어요, 그죠? 네. 자, 엔진 브레이크 사용 미숙 감점이 안 뜨려면 브레이크로 몇 킬로까지 줄이라 그랬어? 30킬로. 그렇지. 30km 줄인 다음에 2단을 넣었으면 상관없는데 네. 40에서 그냥 줄인 거야. 그러면 아까 그 상황에서 굳이 2단 넣지 말고 네. 그냥 우리 빨간불에 멈출 때처럼 천천히 가는 거 기억나죠? 네. 그냥 브레이크 발언지고 천천히 들어오면 되잖아, 그지? 네. 2단을 너무 빨리 바꾸려고 한 거야. 왜? 앞에 전방은 아직도 유턴을 못하는 상황이야. 네. 그죠? 왜 유턴을 못하죠? 신호가 안 바뀌었어. 신호가 안 바뀌어서 저기 유턴 무슨 신호에 유턴을 해야 돼? 좌회전. 왜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해야 돼요? 직진하는 차량 오는 거죠. 에? 사람이. 자, 왼쪽, 저, 왼쪽 봐봐. 네. 저 멀리 유턴 표지판 보여요? 네. 그 표지판 밑에 네모난 표지판 보여요? 글씨는 안 보이겠지만, 네, 하얀색 표지판 붙어 있죠? 네. 네. 앞에 보세요, 이제. 그 하얀색 표지판에, 네. 좌회전 시 유턴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럼 좌회전 신호 아니고 다른 신호 유턴하면 아. 뭐예요? 무슨 위반이에요? 속도, 아. 신호 위반이잖아. 네. 지수 위반. 그럼 실격이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네. 자, 가다가, 150m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하면, 클러치를 때려받고 2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도부터 줄이고. 속도부터 줄이는 게 아니라, 우선 전방에 신호를 체크해야지. 아, 네. 어? 초록불이면 저기는 좌회전 유턴이니까, 유턴 못하니까, 아, 그래서 속도 줄이면서 멈춰야 되겠다. 이 생각을 네. 할 수 있잖아. 네. 못 도니까. 네. 그러면 내가 거기서 2단 때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쵸. 아.
네? 그래서 빨간불이니까 저 택시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멈추듯이. 네. 그냥 브레이크 밟고 멈추는 거야. 변속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찌 못 도니까. 그죠? 네. 브레이크 밟고 슥 와서 점선 두 개 정도 보이게. 네. 점선에서 돌아야 되니까. 중앙선 네. 밟으면 실격이니까. 네. 그럼 정지. 그죠? 네. 중립 놓고. 신호 바뀌는 보고 2단 놓고 출발하면 되는 거잖아.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먼저 동작을 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운전자는, 네. 운전자는 행동 과정이 있어요. 운전자는 행동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 과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인지야, 인지. 네. 눈으로 보고, 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네. 눈으로 보고, 이거 동작이 먼저가 아니라, 이거 조작이 먼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네.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앞에 초록불, 유턴 지금 못하는 상황이네? 그죠? 판단하는 거죠? 네. 판단하니까 내가 이제 조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되잖아. 네. 그러면 눈으로 인지하고, 네.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냥 가서 멈추면 돼. 아. 그러면 멈추면 되니까 판단됐죠? 네. 그럼 이제 조작, 클러치 밟고 그냥 정지. 네. 신호가 바뀌었네? 자진 들었네? 신호 바뀐 거 인지했죠? 네. 판단할 수 있죠? 네. 유턴해도 돼? 네. 그럼 2단 조작하는 거지. 네. 인지, 판단, 조작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아까 뭘 했냐면, 조작부터 해버리고. 네. 그게 안 된다. 네. 그게 위험하다는. 예. 이해했어요? 네. 아까 우리 출발할 때 엔진 주차 브레이크 안 내렸죠? 감자 먹었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야. 보고 인지. 주차 브레이크 안 내렸네. 내가 안 내렸네. 판단할 줄 안 내렸으니까 판단했죠. 네. 제대로 내려야지. 한 번 더 한번 보고. 그죠? 네. 이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기 바쁜 거야. 그걸 판단부터 조작부터 해버리는 거야. 네. 조작부터 해버리니까 감점을 먹는 거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학원 들어가는데 학원 들어가는 거 마지막 모의고사 지금. 불합격이야. 네. 그래도 불합격 소리 들으면 안 좋으니까 합격 소리 듣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이번에는 학원 들어가는 코스. 학원 들어가는 코스 쉬워요, 그죠?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인지, 판단, 네. 조작하는 순서대로 해서 여유 있게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출발해도 될까요? 예.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멘트 듣고. 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 속도 70km 구간입니다. 우린 알아서 이제 시험인데. 또 주차벽 또 안 내린다. 내가 인지 못하는 했잖아. 깜빡이 왜 또 안 켜. 왼쪽 왜 안 봐. 이 사람이 지금 잘할 줄 알았더니 깜빡이 끄고.